Simon Peter answere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Matthew chapter 16, verse 16.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사실이에요. 어느 날 나사로가 심한 병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예수님께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맞아요.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신다면 오빠는 깨끗이 나을 거예요. 우리 빨리 예수님께 연락을 드려요. 두 자매는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알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서둘러서 이들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이 가족들을 사랑하셨지만 원래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계셨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4일이나 되었어요.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 자매는 슬픔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마르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는 말을 듣고 달려나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마리아는 집에서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예수님,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동생인 마리아를 불렀어요. 예수님,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사람들과 함께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묻힌 돌무덤 앞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갔어요.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돌을 옮겨놓으라. 주님, 죽은 지 벌써 나흘입니다. 냄새가 날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겼어요.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우와!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배로 동여진 채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나사로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 집에 로봇카폴리 있다. 보여줘봐. 집에 로봇카폴리 있다고 얘기했는데 친구들이 안 믿어줬어요. 흥,
진짜로 있는데 아무도 안 믿네. 오늘 성경 이야기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이 나와요.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고 말았어요. 동생 마르다 마리아는 너무 슬퍼서 엉엉 울었죠. 예수님이 계셨다면 병을 낫게 해줬을 텐데 예수님은 늦게 오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동네 사람들 모두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갔어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오빠가 죽은 지 벌써 한 밤, 두 밤, 세 밤, 네 밤이나 지났어요. 아유, 냄새나서 안 돼요, 안 돼. 하지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어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함께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들은 모두 눈으로 봐야 믿어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했어요. 보여줘봐, 보여줘봐!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셔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때서야 도마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었어요. 그런 도마를 보시고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는 게 먼저고 믿는 게 나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믿는 것이 먼저예요. 네 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이 아픈 친구의 병을 반드시 낫게 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지붕을 뚫었죠.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또 예수님 몰래 옷자락을 만진 여자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을 믿었던 믿음을 보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이 병을 낫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사실 정말로는 믿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언제 어디나 계시는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누구신지 잘 알기 위해서 말씀도 매일매일 읽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믿어요, 믿어요.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도 잘하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 배웠어요. 마르다처럼 믿는다고 말로는 하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믿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투들러 가족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너무너무 잘 드렸어요. 엄마, 아빠 잠깐만 봐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성경책을 읽어주세요.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매일매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더운 날씨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